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 광주 오면 꼭 봐야 할 공연. 광주 국악 상설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향산 주소연 판소리 보존의 공연 무대 진행을 맡은 소리꾼 예은입니다. 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만연하지만 시작이라는 설렘과 열정에 문득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2022년 새해로 희망차게 내디딜 예양 광주 시민분들을 위해서 멋과 흥을 가득 담은 무대, 광주 국악 상설 공연도 문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우리 춤, 한국 무용입니다. 김선희 라온 무용단의 선율의 부채산조,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네, 김선희 라온 무용단의 선율의 부채 산조였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담뿍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수고해주신 무용수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무대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무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판소리 미산지의 수군가 중 토끼 배가르는 대목인데요.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에 온 토끼가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는 아주 재미난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성희 명창 선생님, 고수에는 신문범 명고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판소리 무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요. 바로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임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네, 좋습니다. 많은 추임새와 큰 박수로 무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이름이 괜찮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목을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토끼는 상상도 못하게 별주부 꼬임에 넘어가서 수궁으로 끌려 들어가서 보니까 배를 갈라서 간을 내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도 토끼가 정말 꾀를 잘 내어서 지혜롭게 살아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대목인데 정말 괜찮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왔거든요. 네, 아이고 벌써 박수를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주가 좀 많이 아픈데,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먼 길을 올기를 잘했구나라고 할수 있도록, 그래 너도 괜찮아 소리 한번 잘해봐 이런 마음으로 추임새 좀더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요 별주부, 영덕전 노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였자우대 수로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판기사와 그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러면 토끼를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명을 내려놓으니 좌우 날졸 금무들이 술렁수 일지에 내따라 토끼를 내어 살제 진왕벌리 영숙사도 성영삼의 마주사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 대립대 잡는 거동 영부철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꼭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히고 벌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너국 좋다 삼복 다니면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간들레오기 당다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어 잘잘 모아 갈고 자면 열내종 열담에는 만명의 주님 명약이라 이 강아지 우라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요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속 같으면 너국 좋다 도판에 너를 잡아 도빗줄 살찐 다리양 그 전혀 공파 두박 없이 누나 먹고 깃불 베어 활도 메고 니가 소벗겨내어 신도 짓고 복도 메 동어 주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오라가지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고 가만히 있어
옳지 옳지 내가 망아지 새끼요. 말 같으면 너국 좋다 선방국 부관족이라 효단왕량 현리바로다 연왕계 500금을 내 별을 사가서 너를 산채부가다가 대왕 전에 받쳤으면 정금상을 안 해주려 들거려고 토끼를 결박하여 영덕전 너런들 동네이처에 토끼를 잡아들였소. 토끼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셔도 되는. 제가 아직 목이야 잘 안 풀리네요. 토끼 잡혀 들어가. 그냥 사정없이 영문도 모른 채 눈만 끔뻑하고 앉아선 게 용왕이 분보시대 너 토끼 듣거라. 내가 우연 특병하여 명어다로 물으니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우리 수궁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 씨려 죽일 별주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거든. 한 개를 얼른 내요. 배름없이 배를 의심없이 청 내밀으며 자 내 배 한번 따보시오. 아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따이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터인디 아 저리도 의심없이 배를 내밀으니 피로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고지 아니 들으실 텐게 그냥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이왕에 죽을 바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아 흐르니 허리다 말을 흐르니 허리다 소태은 아닌 적 월연 정기로 삼겹살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불미면 간을 들이냈다. 세상에서 병객들의 소태만 알러 놀면 간을 달라고 부채기로 간을 내어 팥천이 배다 꼭꼭쌀성 징노를 짓 징동역 의주석 선계 수남목 늘어진 성성가질 끝끝들이 사람 행광 도화유수 깨변어 탁조거로 내려왔다구 연이 주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이로 완경차가로 왔나니라. 동항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파을그런 궁기가 새 신하라거리기 그날 적군기 보도다 어쩐 비력이냐. 예 내려올 날이다 한궁기난 대변 보고 또 한궁기로난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난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널 어디로 놓고
코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놓고 미꾼기로 내오니 몸을 의동왕 남벌목 남방인 지라서방사 국금폭 빵 일육수추가 응오시풍 천지금양오색광 제하치반개천영 이슬합 바야 입으로 놓고 비꾼기로 내고님만 매해출의 명약이랑 뜨금약이 튀나디다 비련 터라 첫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학을 허였으면 간을 판날만큼 떼었다가 대왕병도 직장오공 너도 충성이 나타났으여 영호이 죽을 시고 미련하더라 천주부야 반식을 짓 가만히 있을 때가 없네. 어떻게 토끼가 거짓말을 잘 해놨던지 용왕이 그냥 딱 잘 맞았어. 돌렸던 거 보더라. 여봐라, 이 퇴공을 해하는 자는 정배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수궁에 풍류나 주든 들려드려라.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허른디 왕자진호 봉패진 곽처사 죽장고 철이릉 궁정조궁 사견자 검은곡 서등 퉁퉁동동 장자방이 혹 통술 띠띠로띠로띠리리 해강 해금 해명 완적어 휘파람 격타과 지영적 등파사 보석 우국 체련공을 엿들여서 우리를 째랑냐 헌풍악소리 숙궁이진 동헌에 토끼도 신명되여 암내 뻗들은 청포장 두리고 뒤 내버들은 유록장 둘렁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주름이 초롱을 원기기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시는 대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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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론일정 어머니는 동우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를 이고 지리지리지리 노구지리 앞발을 번쩍 축혀 들던지 줄랑강 줄랑건 돈인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보존회의 판쿠시였습니다. 정말 신명나는 무대였지요. 네, 수고해주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복을 판꽃으로 빌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자리하시길 잘하신 것 같죠? 네, 오늘 정말 관객석을 꽉 채워주셨는데요. 2022년 새해 오늘 여러분들 행운과 평안함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무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악가요인데요. 국악인 신희진 씨가 국악가요 프로젝트 락의 뷰티풀 데이즈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요. 신희진 씨의 소담스러운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신희진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감동 그대로도 다음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희 라온 무용단의 단원분들께서 고운 달빛 따라 담담히 적시고 라는 창작물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운 일을 떠나보내며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